오늘 이슈는 LH 광고 논란 화성 사진입니다. 너는 좋겠다. 뭐가? 부모님이 집 얻어주실 테니까 나는 네가 부럽다. 왜?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 지금 누가 누굴 부러워하는 거죠?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청년들을 깜짝 놀라게 한 LH 행복주택의 광고입니다. 이를 두고 부모님 힘을 안 빌리는 게 아니라 못 빌리는 거지, 이거 누가 통과시켜준 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금수저가 흙수저를 부러워하냐, 정말 청년들의 심리를 모르는구나 하는 반응이 이어졌어요. LH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이 있는데요, 평균 소득 얼마 얼마 이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눈에 띄죠. 사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주거 문제 정말 심각한 편이에요. 전국 청년 가구 중 약 17.6%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미달하는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 비율이 2005년 34%에서 2015년 37.2%로 증가하면서 청년들이 지옥고에 갇혔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청년 마음을 후벼파는 이 문구들, 행복주택의 광고라뇨. 불쾌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 이상하지 않겠죠. LH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면서 뒤늦게 사과를 하고 광고물을 교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산등성이 넘어 해가 떠오르는 어스름한 풍경,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거 우리 집 뒷산 같은데 지리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사실 화성입니다. 요 화성 일출 사진을 촬영한 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이름이 호기심입니다. 도대체 화성은 어떻게 생겼고 뭐가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나사가 2012년에 화성에 착륙시킨 로봇이거든요. 큐리오시티는 그간 화성의 흥미로운 모습을 촬영해서 지구로 전송해 왔는데요, 잠시 감상해볼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큐리오시티는 인간을 대신해서 화성 탐사도 하고 있어요. 드릴로 화성 지표면도 뚫어보고요, 바퀴 자국도 남겨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크기, 대기 조성 등 지구와 특성이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죠. 중력이 있어서 걸어다닐 수도 있고요, 흐르는 물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화성을 주목하고 있어요. 나사는 2020년, 바로 내년에 큐리오시티 2.0을 화성에 추가로 착륙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지구의 닮은 꼴 화성의 멋진 모습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큐리오시티가 화성을 탐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일사일보를 탐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